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앞당겨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에 대비해 의결을 서두른 건데 야당은 방통위 앞에서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항의했고 여당도 맞불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 여야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권남용, 입법복지로 방송사범 막아내자! 불법체제, 방통위는 언론장악 중단하라! 방통위가 어제 민주당 주도의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한 직후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며 긴급 전체 회의를 연대 따른 겁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임기가 종료돼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내일부터 당장 MBC와 KBS 이사 공모를 개시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사무처에서 공영방송 신임 이사 선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건 역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됐다며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김홍일 위원장의 오늘 전체 회의의 결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2인 체제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오늘 당장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시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